이제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발들어 공격해봤던 가르시아 선수, 스페인 선수입니다. 왼쪽에 한국의 하태경. 그렇겠습니다. 네, 정량급 선수에서는 조금 힘들죠. 네. 오늘 대회 첫날 경기, 42번째 결승전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42번째 경기, 지금은 남자 플라이급 결승전 경기 참여 경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전 충분한 경기 또 이번에도 한 점 정도를 따고 네. 상대 선수는 경고를 또 하나 받았죠. 일단 이 경기 아주 정확하게요 그 공격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하태경 선수입니다. 2회전까지는 2대0으로 하태경 선수가 앞섰고 3회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하태경 승리입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하태경 금메달 19살 1m76cm 60kg 이 하태경 선수로서는 그동안 국제 경험이 없었는데 플라이급의 한국 최연령 금메달 하태경 선수입니다. 1969년 3월 22일생 금지하는 19살인 한국의 하태경 선수 아우시카 포상 마레인의 스타 아이오시 위원이시죠? 네, 이번에 아이오시 위원으로 체크하기까지는 김인홍 총재의 노력이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의 하태경 선수 금메달입니다. 자랑스러운 하태경 선수의 모습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는 한국의 하태경 선수. 하태경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1981년 9월 20일 바덴바덴에서의 그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듯 바로 그 7년 전이었는데